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 전에 제주를 여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불안감이 큽니다. 세계적으로 어린이가 메르스에 감염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개인 위생만큼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등교 시간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기 전 어린이들의 손 세정과 발열 검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메르스 141번 환자의 제주 여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학부모들의 걱정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발열 체크까지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학교가 안전하게 이렇게 그 메르스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환자 발생 연령대는 4, 50대가 가장 많고 소아 환자는 2%에 불과했습니다. 메르스 소아 환자 감염 사례를 다룬 논문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 11명 가운데 중증 질환이 있었던 2명을 제외한 9명은 증상 없이 완치됐습니다. 병원에 부득이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출됐을 경우 감염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아이들도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손 씻기를 잘 하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병원 진료를 본다면 아이들에게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사례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외출이 거의 없고 학교에 갈 때도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생활 방식 때문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천식 또는 폐질환이 있는 유아나 어린이는 개인 위생 관리에 보다 신경 쓰는 등 감염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에게 생활보호 긴급 지원과 방역 관계자 자녀들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격리자가 6,500명을 넘어서고 격리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격리 대상자에게는 긴급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까지 나타나면서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 MBC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청주의 70대 할머니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메르스 의심 환자로 병원에 격리 중이니 정부 지원금 60만 원을 주겠다며 은행 계좌번호를 물은 겁니다. 발신번호도 안 뜨고 시청 공무원이라면서 이름도 안 밝히는 게 수상해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손녀가 보건복지부 콜센터 109번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원금이 나가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개별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지원금 나가는 일이 없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번호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실제 남편이 격리 중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려 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무차별 걸려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진짜 공무원들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어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을 수밖에 없다 보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는 겁니다. 긴급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계좌번호 파악이 필수인데 그 계좌번호 파악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긴급생계비 지원 전화는 관할 지자체 전화번호가 뜨고 공무원이 소속과 실명을 밝히게 돼 있으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전화 109번이나 129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쿠터를 이용해 제주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이 부실해 자칫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바다 가까이 바람을 느끼며 달릴 수 있는 스쿠터 여행. 젊은 개별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살 김모 씨에게는 악몽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했지만 사고가 나자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세업자인데 보험 처리 못해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 수리비도
다 본인 부담으로 해서 다 수리해줘야 된다. 원상복구 해줘야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도내 3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자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를 입은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되지만 정작 운전자 부상과 차량 피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이륜자동차 대여 사업의 경우에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그 자동차 그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스쿠터 업체들은 보험 가입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자차를 보험회사에서 받아주면 저희들도 자차 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보험회사도 자체적으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한계는 없는데요.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사전 운전 연습과 운전자를 위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규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개 하지입니다. 기온은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산발적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당이 별다른 비 소식은 없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지역은 22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서부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지역의 기온 19도로 출발해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지역의 기온 19도 내외,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한라산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먹구름이 잔뜩 머물면서 평년보다는 더위가 덜하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 흐린 모습입니다. 네, 수요일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공장이나 축산시설, 양식장 등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제주지역 소방차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도가 보유한 소방 차량은 170대로 이 가운데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 차량은 50석대 30%를 넘어섰습니다. 차종별로는 펌프카 10대와 물탱크차 5대, 구급차 5대와 고가차 2대 등으로 직접적인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에 투입되는 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역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307건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3.7% 감소했지만 제주는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국토부는 인구 유입과 주택 공급이 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 안에 고교 최저 개편안을 만들어 오는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에서 읍면 지역의 초등학생 수가 증가하는 곳은 제주뿐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선진국 수준인 작은 학교에서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아이들의 꿈과 잠재력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신항개발구상안에 대한 2차 도민공청회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연동 농업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기본계획에는 매립 면적을 30만 제곱미터 축소하고 어선들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마리나 위치 조정과 탑동 일대 월파 방지 시설을 제거해 먹돌 해변을 복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어민들은 탑동 일대 추가 매립과 부대 시설 건립 등에 반발하고 있어 이번 2차 공청회 진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